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물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연명의료결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결정법은 2018년 2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법의 목적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최선의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 모습을 선택하는 것으로, 삶의 마지막 순간에 놓인 환자를 위하여 치료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연명의료란?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종과정의 환자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고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한 명으로부터 의학적 판단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연명의료의 종류. 연명의료결정법에서는 연명의료의 종류를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은 심장마비가 발생할 때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함으로써 심장관 외에 혈액을 공급하는 응급처치법입니다. 인공호흡기. 인공호흡기는 스스로 정상호흡을 할 수 없는 환자에게 기계로 호흡을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인공호흡기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기도삽관이나 기관절개관 삽입 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치아, 기도 손상, 식도 천공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액투석. 혈액투석이란 신장기능장애가 심각한 환자에게 기계로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주는 방법입니다. 혈액투석을 위해서는 혈관 내로 굵은 관을 삽입하여야 합니다. 체외생명유지술. 체외생명유지술은 심장, 폐의 악화로 기능이 유지되지 않을 때 기계를 통해 심장, 폐의 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치료법으로, 출혈이나 응고장애, 도관 삽입으로 인한 허혈, 공기색전증, 혈전색전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의 종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지속하거나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 유보. 연명의료 유보란 처음부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심장정지 상황에서 심장 마사지하지 않는 것은 연명의료 유보에 해당합니다. 연명의료 중단. 연명의료 중단이란 이미 시행 중인 연명의료를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진행 중인 심폐소생술을 중단하거나 삽입된 인공기도를 발관하는 것은 연명의료 중단에 해당합니다.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의 의미.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의 의미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모든 의료처치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며, 임종기간을 연장하는 연명의료 시술, 즉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의료적 처치를 시행하지 않거나 시행하는 것을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환자의 존엄한 생의 마지막 순간을 위한 완화돌봄이나 임종돌봄을 선택하여 적극적인 통증을 조절하고 산소 공급, 영양, 수분 공급과 필수적인 약물 등 환자의 편안함을 위한 의료처치는 제공합니다. 연명의료결정과정.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연명의료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에 의해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결정. 연명의료 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연명의료에 관한 자신의 결정사항을 연명의료계획서에 작성해둘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상태에서 작성해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도
환자의 연명 의료에 대한 결정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자 가족 2인 이상 진술. 연명 의료 계획서나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가 모두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평소 연명 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향을 환자 가족 2인 이상이 동일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을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만약 위의 모든 경우가 불가능하다면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하여 환자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이를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하여야 합니다.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와 연명 의료 계획서는 국립연명 의료관리기관에 등록 및 보관하여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며 우리나라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에서 작성된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정 사항을 변경하기를 원하시면 번복하실 수 있습니다. 연명 의료 중단 이행.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과 환자의 연명 의료 중단 의사 표현이 명확하면 연명 의료 유보 및 중단을 이행하겠다는 담당 의사의 이행서 작성 후 연명 의료의 유보, 중단이 가능합니다. 환자, 보호자가 해야 하는 일. 의료진에게 연명 의료 결정에 대해 질문할 것들을 미리 생각해 주시고 의료진 상담 후에는 연명 의료 결정 사항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임종 면회를 진행할 때에는 행복한 순간을 이야기하며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지금까지 연명 의료 결정 제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